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이들을 노리고 포교 활동에 나섰는데요. 날로 교묘해지는 이단들의 포교 수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요셉 기자입니다. 수능 이후 해방감에 젖어 들뜬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맞는 고3 수험생들과 예비대학 새내기들. 이들은 바로 이단 신천지 포교 활동의 주된 표적입니다.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변화된 주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이들의 심리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고3 수험생들, 대학생, 새내기들이 정말 많이 존도가 됐었고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겨냥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기가 상황적으로 딱 맞아요. 선배를 사칭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거나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학 정보와 동아리 활동 등으로 미혹합니다. 수능이 끝났을 때 이제 고3들이 좀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개씩 고등학교를 찾아갔었어요. 전화번호를 100명이 넘게 따가지고 이제 강당에 모여서 이제 뭐 같이 놀고. 이처럼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묘한 포교 활동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지만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해화나 홍대에 가서 버스킹을 한다던가 전혀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그런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그 학생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뮤지컬 행사를 미장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미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타는 거죠. 미리 모여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이 아이가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인지를 미리 다 연기처럼 연습을 해놔요. 그래서 미리 신천지 사람끼리 모여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너는 후배 역할, 나는 선배 역할. 심지어 최근에는 CBS를 사칭해 종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하는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단 사이비들의 포교 방식이 점점 교활해지고 있다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한다면 일단 의심해보고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든지 심지어는 알바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천지라고 발견이 되면 이제 즉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또 신천지 탈퇴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단체 혹은 모임에 참석하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담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